이렇게 제대로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잠깐이라도 웃으시라고. 그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여운 손자들을 보면은 아유 막 고추가 귀엽다고 막 그랬잖아요. 집에 아이가 할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아유 손주를 보면서 아유 우리 손주 아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얘 예, 저기 장기도 고추도 아이고 고추도 아주 잘생기고 이뻐 죽겠네 하면서 아이고 이쁜 고추 이쁜 고추 그러더래요.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 왜 내 거 보고 고추라고 하는 거야?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 너만 할 때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우니까 고추라고 한단다 고추라고 한단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그래요? 그러면은 우리 형아는 뭐라고 하는 거야? 그랬더니 할머니가 형아는 잠지라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궁금한 거야. 그래요? 그러면은 아빠 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? 그래서 할머니가 살짝 당황했지만 또 할머니들은 저기잖아요. 유머가 있어가지고 그죠? 아빠 거는 조시라고 한단다. 조시라고 한단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면은 그럼 우리 할아버지도 있잖아. 할아버지 건 뭐라고 하는 거야? 이렇게 물었어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? 할아버지는 좆도 아니야 그러더래요. 그래가지고 아 그래? 할아버지 거는 그렇구나 그랬어요. 근데 좀 이따가 막 띵동 띵동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할머니가 이제 야 누가 왔는지 나가봐라 그랬어요. 내 손주가 막 나갔어.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구냐 그랬더니 좆도 아닌 게 왔어 그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. 아니 이놈의 애편내가 뭐? 나를 좆도 아니라고? 이 할아버지가 너무 비관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비관을 했어. 아니 내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쓸모도 없으니까 이 할망구가 나쁘고 뭐라고? 좆도 아닌거라고?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요 막 가가지고 철도길로 갔어요. 철도길로 가가지고서 이 쓰잘데기 없는 거 기차에 깔려서 죽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저 기찻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슬 꺼내가지고 철길에다가 이렇게 해놨어. 그랬더니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. 기차가 막 오니까 기관사가 깜짝 놀란 거야.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 거를 그 꺼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창문을 막 열고 저는 할아버지 얼른 그 조치워요 조치워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기차역이 그 기차역 이름이 조치원역이 됐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. 조치우라고 조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조치원역이 됐다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. 네, 아주 유머러스하죠.